자, 그러면 우리 식음료, 음식료 또 이쪽에 최근 굉장히 많은 뭐 물가 인상 등 해서 뭐 호재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네. 박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은 리포트를 정말 많이 쓰십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두 분 설마 모르시면 저 알죠, 더 이상 네. 방송 못 합니다. 아니, 알죠. 다 좋은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주 네. 자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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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네, 박상준 네. 위원님 정말 음식료는 답이에요.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뭐 어렵다, 뭐 출렁임도 있고 이런데 음식료 쪽은 대체로 괜찮죠. 아닌가요? 뭐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빵빵 한 번씩 터지는 친구들이 있던데. 몇 개 있었죠. 네, 그 네. 수산물 그죠? 수산물. 아 근데 뭐 오늘 주가 차트 보시면 한성기업 동원산업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동원산업 네. 네. 좀 안 좋았고. 안 좋았어요? 네 오늘 하루 좀 네 그 좀 그 아.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아. 저희 쪽은 사실 코스피가 좀 빠질 때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고. 특히 수업종별로 보면 리오프닝하고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음료나 뭐 주류, 식자재 유통, 주로 외식 경로랑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들이 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버텼고요. 사실 1분기 제가 업종 지수 수익률을 보면은 오르지는 못했어요. 업종 전체 지수로는 왜냐하면 지수 전체로 보면 예, 업종 인덱스는 오지 못했는데 네.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빠졌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몰테칠성 그다음에 하이트진로 네. 뭐 이런 뭐 CJ 프레시엘 같은 식자재 유통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술이랑 네. 급식 업체들도 쪽이 좀 네, 술 외식 뭐 이런 그렇죠, 쪽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작년에 좀 19년 대비 많이 부진했고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되고 방역 정책 변화하면은 좀 뭐 올라오지 않겠냐 그런 네. 기대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사랑 애정이 있으시고 하니까 네. 우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그 차 뭐 맡으신 분도 차를 또 엄청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상준 위원은 음식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 안 드시는 얘기를 또 제가 종종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제가 하는 말이 있으면 신개념 어택인데 저 같은 사람이 네. 잘 먹은 거는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 잘 안 먹기 때문에 아 네네. 제가 아,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잘 안 드시는구나. 네. 네. 뭐 위원님 입맛을 네. 사로잡으면 무조건 아, 대박이군요. 아, 예전에 아, 참 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주류도 안 드시나요 그러면? 술도 뭐 전부 다 좀 덜 먹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위원님의 마음에 드는 술, 마음에 드는 음식 만드는 회사는 네. 무조건 대박입니다. 비비고 마음에 드셨죠? 아, 저는 잘 먹고 있습니다. 비교가 대박났잖아요. 아, 제가 예전에 음식료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세미나 해보면 네.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음식료라고 묶어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 네. 안에 업체들 사실 보면 음료 따로 있고 주류 회사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아. 음식도 고기 회사 따로 뭐 밀가루 회사 따로 네. 또 아, 수산업체 따로서 실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보면 음식료 업체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는 없어요. 아 일관성이 없구나. 네, 보통 섹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음식료 애널분이 제일 손 바쁘고 힘드신 업종 중에 하나인 게 석유화학 애널리스트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 업데이트하면 전 커버리 종목이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판매량 업데이트하면은 모든 자동차가 커버가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음식료는 사실은 음식료인데 실제 그 안에 업종은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업으로서 좀 되게 부지런해야 되는 업종인 것 같더라고요. 여의도에 계신 리서치 센터장이 한 번씩 좀 미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네. 아, 얼마나 고되게 일하고 있는지. 근데 김지사님 네. 센터장부터 만나게 됐습니다. 아, 일단 뭐 음식료, 식음료 어쨌든 뭐 네, 받고 네. 계시니까 오늘 좀 알려주셔야 될 게 일단 네. 음식료에서 가장 이제 영향 많이 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네. 그 곡물 가격. 네, 뭐 네.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엄청 뛰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지금 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곡물 가격은. 그 제가 뭐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곡물 가격을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남반구 작황이 좀 안 좋았어요. 연말 연시에 나왔던 작황 쪽 관련 뉴스들 호주 남미 쪽인가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미죠 네. 남미 네. 그쪽에 있는 내용들이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안타깝게도 2월 달에 이제 교전이 발생을 했고요. 네,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옥수수나 뭐 소맥 이런 쪽에서 워낙 좀 영향이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사실 시장은 이제 전쟁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좀 극단적인 상황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소맥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소맥 시세가 고점 대비는 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네, 전쟁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근월물하고 원월물의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시는 소맥 시세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보통 investing.com에서 보시는 그 선물, 곡물 선물은 가장 근월물입니다. 보통 지금 아마 5월물일 거예요. 네. 22년 5월물. 근데 지금 그 뒤에 뭐 2개월 뒤에 7월물도 있고 9월물도 있고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물도 있는데 그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고 5월물이라는 건 우리가 5월 달에 그 포지션을 인수를 네,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선물이니까. 네. 그리고 7월에 오는 게 있고 그렇죠. 9월에 오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졌고 지금 내년 한 5월, 7월 뭐 요 정도까지는 전쟁 전에 그 근월물 시세보다 높습니다. 의미 있게 높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인과관계를 놓고 봤을 때도 전쟁이 극단적으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계신 농부분들께서 다시 농업 활동을 하시겠죠. 파종도 하고 뭐 망가진 농작지도 다시 좀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뭐 흑해를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들이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것들도 많이 좀 회복을 하겠죠. 시차를 두고 물론 이제 100% 한 번에 회복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예상이 안 되는 요인들도 있다 봅니다. 사실 이번 교전으로 뭐 각종 상품 요소 가격들 많이 올랐죠. 비료, 유가 뭐 등등 많이 올랐고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 조달 금리 다 올라갔을 텐데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걸쳐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상황을 갖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보는 거는 미국의 어떤 작황 즉 미국의 곡물 공급량이 가격이 올라온 만큼 많이 늘어나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수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쪽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말 4월 초에 미국의 올해 예상 파종 면적을 농부들한테 직접 서베이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뭐 컨센서스 대비 뭐 미스한 것도 있고 조금 잘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곡물 공급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엔 좀 불충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겨울 밀 미국 이제 겨울 밀 작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4년 평균 장기 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초반 분위기가 결국 이제 이 곡물의 상태를 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생산량 수율 이걸 예측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파종 면적이 캡하고 작황은 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조업을 보면 이제 그게 예상보다는 좀 별로다 보니 5월 6월에 가면은 옥수수랑 대두 봄밀 이런 거 작황이 나올 건데 이런 게 괜찮을까라는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게 안 나오면은요, 그게 부진하면은 한 번 더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곡물 가격이 쉽게 안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이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고요. 과거에 저희가 극단적으로 이제 곡물가가 올랐을 때가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그다음에 뭐 2000년대 뭐 한 중후반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2년 정도. 조금 넘게 기술적으로 보면 랠리를 했었는데 지금 뭐 오른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크니컬리로 보면은 올해는 좀 피크 타고 뭐 올해 막 많이 빠지진 않아도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보는데 아직은 조금 공급 측면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로 곡물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이 농사 현황만 놓고 볼 때는 당장 뭐 가격이 다시 그렇죠. 급하게 빠지기는 좀 어려운 쉽지 않아 보일 거다. 네.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수입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업체에 반영된다고 네네. 보면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6개월을 보는데요. 물론 이제 기업별로 그다음에 어떤 원재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팜유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곡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뭐 라면 업체나 유지 업체들이 많이 수입을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짧고 뭐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업별로 똑같이 뭐 소재나 사료 이런 거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재고를 보유한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어떤 회사는 뭐 6개월 혹은 조금 더 멀리 9개월씩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어떤 회사는 3개월인 회사도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올라온 그런 이제 원재료 가격 부담 이런 것들은 3분기부터는 저희는 이제 영향권에 갈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미국 작황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는 하반기에 음식료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가격이 유지가 계속 된다고 하면 네. 일단 상반기에는 당장 회사를 가동하는 데 영향을 안 줄 거고 이제 이게 계속 하반기에 네. 반영되기 시작할 때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시도가 될 수 있다. 네. 할 거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부담이 올라오는데 사실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좀 많이 오른 애들 뭐 3, 40% 이렇게 올랐을 거고 그 가격 부담을 음식료 업체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워낙 그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이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강하게 인상할 거라 보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뭐 2006년에서 2008년 그리고 뭐 10년 11년 이때 많이 올랐었는데 그 뒤에 가공식품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연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합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올해 또 올립니다. 예, 뭐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07에서 2009년까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2011년부터 13년도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 가까이 봤을 때 11년에서 14년까지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보면은 11, 12년이 5에서 6% 정도의 CPI 상승률이 나왔고 13, 14년은 한 3에서 4% 그 뒤로 계속 1%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데이터 보시면은 6% 넘어갔습니다. 네. 월별로 보면 이제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연도별 물가 상승률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별 YOY 상승률인데 결국 이게 모여서 이제 연도별 상승률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6%를 넘었기 때문에 뭐 올해 뭐 별일 없으면 저는 5% 넘어간다 보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5%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지금같이 예를 들어 뭐 원재료가 올라갔는데 네. 업체들이 계속 뭐 2년 연속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네. 이랬을 때는 과거는 뭐 주가 트렌드나 이런 거는 어땠었나요? 저희가 이제 가장 잘 말씀드리는 게 가공식품 CPI 상승률이 3%가 넘으면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아,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먼저 실적 추정치 상향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이 3% 넘어갔을 때는 저희 섹터 밸류에이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11배, 12배 봤던 네, 뭐 12배, 13배, 14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었고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만 멀티플이 빠졌어요.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도 물가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그때 환율도 많이 원화 가치 하락되고 곡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때는 이제 뭐 시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빠졌지만 그 외의 케이스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20년간의 사이클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은 뭐 PER이 지금 뭐 10배 초반 정도 될 거예요. 코코 CPI 지금. 다시 한번. 아까 3% 이상이면은 네. 아, 저희 거잖아요. 한국 지금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월별로 보면은 네. 6% 넘었거든요. 아. 6% 넘었으니까 올해 연도별로 봤을 때는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과거랑 같은 패턴이면은 예, 올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네, 그렇죠. 보신다는 거예요. 네,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네, 네. 근데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를 만큼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더 올릴 수 있을까는 네. 이게 저도 뭐. 아주 못 보는 사람은 아닐 텐데 네. 저도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비싸죠. 느낌이. 네, 근데 네. 이게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네. 아 진짜 많이 몰랐다 물가가 네. 그거를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시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드실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식 물가로 나타나죠. 외식 물가도 지금 6%대 상승률인데 도매 출고가가 아니고. 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라면 가격이 6% 오르는 거랑 과자 가격이 6% 오르는 거랑
식당에서 파는 메뉴가 6% 오르는 건 저한테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치. 예, 이거는 뭐 1, 2천 원짜리가 6% 오르는 거니까 100원, 200원 뛰는 거고 여기는 뭐 1, 2만 원짜리가 6% 뛰는 거니까 예, 근데 CPI 상승률이 5%, 6%면은 저희는 그냥 아 5% 6%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올리지 않거든요. 못 오르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는 10% 15% 올라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부담스러운데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외식 쪽에서 많이 느끼실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뭔가 대체가 쉽지 않은 것들은 아마 뭔가 좀 기초 소재에 가깝거나 가격 레벨이 조금 낮은 애들 쪽에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항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칼국수 장사하시는 분이 밀가루 안 사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대안이 없는 거고. 뭐 아무리 저희가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면류 소비가 있는데 그 소비가 없어지진 않을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수요량의 변화 없이 가격만 올라가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가격 인상을 할 때 보면 네. 제품별로 어쨌든 소비자들의 좀 저항이라 그럴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가격 인상이 좀 잘 네. 되는 뭐 품목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네. 저희 커버하시는 뭐 이런 섹터 내에서 네. 뭐 좀 업종별로 좀 요거를 좀 네. 뭐 나래비를 세울 만한 뭐가 네. 있을까요? 분류를 해주시면 네. 그 가격 전가력이라고 하면 되죠. 가격 네, 전가력. 전가력. 가격 전가력. 제가 네. 보통 이제 저기 여의도에 계신 매니저분들 만나서 기초 세미나 할 때 제가 처음에 하는 얘기예요. 가격 전가력이 좋을 3대 조건. 첫 번째, B2C보다 B2B가 좋다. B2B가. 네, B2B는 참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반영돼요. 하지만 나중에 원재료가 빠지면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B2C가 좋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 집중도가 높은 수록 좋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높을수록 전가력이 좋다. 예를 시장 들어서 점유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점유율에 관련된 네. 거죠. 근데 점유율도 중요한 게 이게 두 개 회사가 많이 지고 있느냐, 네 개 회사가 많이 지고 있는, 다섯 개 회사가 많이 지고 있는, 이건 좀 다르거든요. 두 개 회사가 많이 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1등의 MS랑 2등의 MS가 별 차이가 없다면 그냥 그 두 개 회사가 시장을 같이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1등이 맘대로 하겠죠. 1등 맘대로. 예, 뭐 제가 뭐 특정 시장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올린지. 한 뭐 매년 올리면 열받잖아요. 소비자도.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고 이게 뭐 5년에 한번 올렸다. 뭐 예전에 오뚜기가 작년에 가격 인상했을 때 이게 뭐 몇 년 만에 올렸다고 한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 뭐 올릴 말도 한 이런 여론도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얼마나 오랜만에 올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거는 대체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대체제가 가격을 안 올리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먹긴 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가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원리가 있던 건데 다 올렸잖아요. 네. 대체제도 올렸단 말이죠. 라면을 내가 먹으려고 보니까 라면 가격이 올라서 딴 걸 빵이나 뭐 다른 간편식을 사 먹으려고 보니까 걔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어떤 Q의 저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별로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들인데 외식이 아무래도 비쌉니다. 비싼 애들이 가격이 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뭔가 싼 걸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외식에서 내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단가가 낮은 쪽에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외식 수요가 가공식품이나 뭐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워낙 이제 리오프닝 영향 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식 수요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뭔가 좀 기저가 있다 보니까 그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저항이 외식에서 발생을 하고 그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될 뭔가 유인들 신제품이겠죠. 어떤 기존 제품의 변형, 가공식품 쪽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은 수요의 이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음식료 섹터를 보면 네. 이제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기관 투자가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가 음식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워낙 강세였고 2005년도 5년부터 그때 제가 이제 막 농심 이런 거를 농심 좋았죠. 네네 네. 그런 걸 봤었고 그때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시장 대비. 그 이유가 이제 가격 정가를 되게 원활하게 했고 네. 원화가 되게 강세였던 것 같아요. 네네 환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먼 때 확 안 좋아졌다가 2000년 201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제 기억에는 신제품 효과도 있었고 네. 그때 코스피 PER이 10배였는데 음식료에 대해서 20배가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런 시대 때 이제 보면 그때가 가장 해외 진출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네. 많이 발생했고 그렇죠. 실제 음식료사들이 글로벌이 성장을 했고 CJ도 그렇고 그때 이제 오리온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프리미엄을 다 토해냈단 말이죠 지금. 네. 지난 한 5, 6년 동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아무튼 곡물가라는 불편함은 있고 우리가 곡물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쉽게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음식료 회사들이 과거의 프리미엄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네.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될 거고 네. 그게 이제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음식료 업체들이 실적이 나오려면 뭐 원재료 가격이 저는 내려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진짜 가시성이 올라가고 실적의 성장률이 좀 높아지려면 네, 이익의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원가율이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니 결국 곡물 가격이 언제쯤 레벨 다운되고 그게 언제부터 원재료 단가로 들어오느냐 이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저는 올해는 그거는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원재료 빠져서 원재료 가격이 것이다. 빠져서 올해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예상을 안 하고 있는데 다만 뭔가 가격의 변화 요인이 발생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빠르게 반영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뭐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땡겨오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측면에서의 모멘텀일 것 같고 이제 확장성이 붙어야 저는 밸류에이션이 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해외에서 오리온 같은 게 터져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거기에 같이 다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큰 틀에서의 붐은 중국 소비재였어요. 내수에서만 팔리던 제품이 그렇죠. 해외 쪽에서도 팔린다는 네. 확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초코파이 중국인들이 먹네. 그럼 뭐 한국 분유도 먹고 뭐 바나나 우유도 먹고 다 먹는 거 아니야. 뭐 파리바게트도 나가면 대박 나는 거고 뭐 PER을 그냥 막 줬어요. 뭐 40배까지 전기차처럼 움직였어요. 예, 뭐 그럴 거예요. 거의 뭐 테슬라 부럽지 않은 진짜 오리온. 그렇게 움직였고 그때 10배 났습니다. 오리온이 10배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확장성이 생겨야 돼요. 판매량이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힘.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음식료가 그런 게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제일제당이 뭐 미국에 있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렇죠. 뭐 농심도 라면 잘 된다라고 뭐 삼양식품도 지금 뭐 수출 잘 된다 그러고 하잖아요. 없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시장이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출에 대한 확장성.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11년부터 15년은요 별로 경기가 안 좋았어요. 예. 장도 박스권이었고. 장도 박스권이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좀 돈이 갈 데가 없었고 네. 근데 마침 음식료가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때 중국 소비재, 식자재 유통 이런 쪽에다 굉장히 많은 밸류션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없냐 라고 본다면 사실 뭐 매크로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다들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시장에서 또 그런 모멘텀들을 밸류에이션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도 3% 넘어가고, 예, 넘어갔고 매출은 지금 음식료 다 매출 두 자릿수 성장해요. 왜냐하면 판가 인상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Q가 성장이 약해도 판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네. 해외도 있거든요. 해외도 비중이 더 커졌어요. 예, 뭐 케이프도 이런 거 하면서 미국 이런 데서 굉장히 비중이 커졌고 그래서 매출 성장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게 붙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들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디플레이션 아니대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6% 그러면, 오르던 게 막 예. 4%, 3%, 2% 이렇게. 음식료는 P를 내리진 않아요. 판가를 내리진 않고 원재료 단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꺾이면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탑다운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재료가 있냐 없냐를 본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곡물가 인상 올라간 부분들을 네. 지금 주가들의 일부 전 저는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만약에 네.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조금 좀 불편한 구간이 하반기부터 이제 어닝스 네. 아직 어닝스 컷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신 거죠, 그죠? 이루지 않았다? 아직 많이 안 이루어져. 네, 왜냐하면 지금의 네. 어닝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이익을 지킬 거야. 곡물가가 올라도 이익을 지킬 거고. 네. 곡물가 빠지면 서프라이즈 날 거야. 예.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곡물가가 올랐는데 가격 인상을 못해서 이익이 망가질 거라는 가정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는 별로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조금 낙관적인 편이긴 한 거네. 네, 낙관적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가격 인상을 못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단으로 보면 예, 일단은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일단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변수고 그렇죠. 뭐 작황 막 이런 뭐 통계를 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 음식료 섹터 이 종목들은 한번 조금 그래도 어닝이 좀 단단하고 네. 조금 더 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어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익이 많이 깨질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든 버틸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거의 반은 그렇게 얘기한 적 본심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심이 내가 해외 때문에 주가 간 적은 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매출 비중이 해외 비중이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가 실적이 뭔가 계속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해외의 실적 추정치 상향만 갖고는 전체 실적 추정치가 크게 바뀔 수가 없다. 그렇죠. 이익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제일당도 저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식품만 가지고 주가가 잘 가기 힘들어요. 바이오가 도와줘야 되고 바이오만 갖고 안 돼요. 게 또 크고. 예, 식품이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가줘야 된다는 약간 EPS에 대한 전제가 붙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가력이 확실하게 발동이 될 수 있고 그게 발동이 됐을 때 똑같이 발동이 되는 거니까 발동이 된다면 다 같이 되는 거니까 발동이 됐을 때 이익 성장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는 회사 그럼 해외가 뭔가 잘해주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 해외 시장에서 뭔가 점유율이 올라오거나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고른다면은 추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당장의 어떤 투자 기회를 발생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원재료 가격이 경주에 안정화되고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회사들이 확장 뭔가 주가를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걸 보는 조건은 일단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고 뭐 바꿔 말하면 PSR이 낮은 애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뭔가 성장성을 보여왔던 회사들 해외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려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저번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제일제당, 농심, SPC 삼립 이런 회사들이 저는 마진율이 좀 낮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낮은 편이다. 네, 네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나 지배력 대비 국내 법인의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확장성은 사실 삼립은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제일제당하고 농심은 저는 뭐 재료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당은 뭐 식품만 가지고는 다른 주가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농심이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판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 판매량 성장률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수익성까지 좋아지면은 이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심에 대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강한 좀 걱정 중에 하나가
라면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왜 그런 편견이 생겼냐면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오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가격 인상을 안 했고 그걸 바탕으로 점유율을 늘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도 유효할까? 오뚜기도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치.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저가에 판다고 점유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과연 이 가격을 낮게 가져가는 전략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가능한 전략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거는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 자신을 저는 최근에 많이 설득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저희가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그 제품별로 가성비가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가격존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신제품들 내놓습니다. 그게 뭐 기존 제품을 좀 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뭐 TPO를 저희는 바꾼다 얘기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신제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텐데 2010년대도 보면은 외식 물가가 오르고 편의점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또 유통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HMR 신제품이 범람했어요. 뭐 비비고 왕교자, 그 다음에 뭐 이마트 피코크, 편의점 도시락, 그 다음에 뭐 햇반 컵반 등등등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간편식들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피해를 정말 많이 본 회사가 누굴까라고 보면 저는 농심이라고 생각해요. 농심이요. 네. 대체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쵸. 근데 그게 가격대가 보시면 다들 물론 라면하고 비슷하진 않지만 라면의 가격 인상을 방해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면 2,000원 주고 먹느니 저거 3,000원 주고 먹겠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공급 사이드에서 신제품이 범람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간편식에 어떤 처음 막 사줬던 사람들은 지금 구매력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 2인 가구가 아니라 3, 4인 가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달음식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격이 싸다고 가공식품 간편식 그걸 먹지 않고 가격이 비싸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 배달 음식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의 신제품의 방향은 제가 마케터라면 저는 프리미엄 쪽에 맞출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밀키트 같은 거. 네, 그런 건 가격대 높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저가에 있는 그런 제품들, 가공식품들이 가격 전가력이 특히 간편식의 어떤 대체성 때문에 힘들었던 품목들이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농심에 대한 저희가 국내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앞으로 2, 3년 봤을 때 스테디하게 올라간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농심이 뭐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이제 해외 쪽에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증설 라면 업체들은 보통 증설하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가가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왜 증설을 약간 두려워하냐면 저희 이제 업종 대표주 중에 하나가 증설하고서 항상 주가가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굉장히 제품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원재료도 다양하고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제일제당이에요, 제일제당, 제일제당인데 제일제당 보시면 뭐 약간 돈육 베이스의 제품도 있고 뭐 이런 밀가루 베이스의 제품도 있고 쌀 베이스의 제품도 있고 원재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는.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니면은 이게 증설 구간에서 이익률은 잘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익 스케일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도 영업이익률은 잘 못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데 라면은 뭐 굉장히 균일화된 그렇죠. 그런 제품이고 원재료 다 똑같고 거기 그냥 스푼 넣고 그다음에 뭐 그 비닐 포장재로 싸서 판매하고 굉장히 균일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탐난이 나오면은 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을 그렇게 훼손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치? 라면의 해외 수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과거에도 이제 업체들이 갈 때 보면 어떤 제품 팔릴 때 그 회사의 특정 제품이 잘해서 그 회사만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산업 군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라면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회사의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라면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K푸드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라면 카테고리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한국 음식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인지도 상승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상위 업체들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뭔가 튀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K푸드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게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이렇게 엎어갖고 음식이 소개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도 많았고, 또 그게 실제로 채널을 봤을 때 원래는 그냥 교민 시장에서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인 줄 알았는데 한인마트에서. 그렇죠. 그게 코스트코로 들어가고 코스트코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코스트코에서만 팔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 월마트나 코로거 조금 더 점 유통 채널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오리온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되게 큰 지금 보면은 뭐 중국도 보면은 한국 제품들, 한국 그 식품 업체들 제품들이 상해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그렇죠. 근데 계속 코스트코에서만 팔리겠냐? 코스트코에서 입소문 난 게 중국의 일반 하이퍼마켓 들어가는 거고, 네. 그게 동네 뭐 슈퍼마켓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커머스에서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단계를 가져가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한국 음식이 그런 식으로 한인마트에서 코스트코, 그다음에 코스트코에서 조금 더 소비자한테 근접성 있는 채널 그런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퍼지고 있는 거는 맞다. 예. 그 거기에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라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사량은 10% 초반에 넘고 마진이 농심은 지금 5%가 안 되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작년에 좋았고 하이싱글 정도 했던 것 같고, 농심도 마진을 어디까지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정확히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국내 지금 농심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영업이익률 보면은 좀 잘 나온 애들은 한 7-8% 나옵니다. 네. 농심이 뭐 국내 법인 기준으로 이게 해외를 합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농심 국내 법인 뭐 3-4%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PSR 뭐 낮고 영업이익률 낮고, 사실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죠 되게. 저는 이제 국내 음식료 평균 OPM을 대략 5% 정도로 보는데 1등 회사가 예, 평균보다도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뭐 3% 영업이익률 내는 회사가 4% 가는 거랑 10% 내는 회사가 11% 16% 하는 거랑은 다른 게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재무적 관점에서도 좀 농심을 네. 좀 주의 있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밀키트 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면 관련해서 조금 보시는 거 있나요? 뭐 프레시웨이 같은 것 최근에 보니까 좀 그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지금 국내 식품 상장사 중에 밀키트 수혜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그럼 밀키트 비중 때문인가요? 피해주만 있다. 네. 피해주. 예. 아직 밀키트를 잘하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네네. 아직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 1등이 프레시즈라는 회사인데 네. 뭐 2020년 매출 총익률이 0%였습니다. 0%. 예. 2021년도 10%가 제가 안 되는 걸로 얼마 전에 감사 보고서 본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밀키트를 보는 거는 이커머스 보시면은 제가 유통도 보는데 이커머스 보시면 그게 돈이 안 된다고 사업가들이 시작을 안 하진 않아요. 그렇죠. 돈을 못 벌어도 수요가 보이면 소비자 글로 움직이면 글로 갑니다. 사업가는 돈 벌려는 그 선지적 사업가는 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밀키트가 원래는 굉장히 가성비가 약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달비 다 올랐죠. 배달 음식 저희 시키면 음식 메뉴 가격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어느 순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두 번째는 프레시즈가 요새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니치 마켓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자주 먹는 것들을 신제품 메뉴로 내고 있고 얼마 전에는 무슨 냉동밥 업체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밥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면서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 워낙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매출이 뭐 1조는 커녕 그냥 낮은 몇 천억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작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가공식품에서도 이걸 못할 거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겠죠. 레시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어떤 제품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충분히 뛰어들어서 새로 일을 벌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밀키트에서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는 이게 매스로 들어오면은 판매량 한 품목당 판매량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영향이 엄청 커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뉴스를 보니까 플래시웨이가 네. 뭐죠? 그 방금 말씀하신 밀키트? 회사? 아니 그 회사 밀키트 회사 프레시지. 네, 프레시지랑 그걸 냈더라고요. 그 뭐죠? 생 어거스트 노래 꿍팍 봉거리. 네. 그거를 냈더라고. 꿍팍 봉거리. 봉거리인가? 꿍팟 아니고요. 꿍팟. 태국 요리 태국 요리. 그 아예 저도 지금 입에서 맴도는데 네, 네, 어떤 그 건지 꿍팟 네. 그거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상장회사 중에서도 밀키트랑 이렇게 네, 밀키트랑 네. 협업하는 그런 느낌이 네. 저는 조금 나쁘진 않아 보여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트라이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쪽에 수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회사들도 내가 여기서 뭔가 역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을까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산업은 네. 성장성은 보이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네. 매출을 내는 상장사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이쪽 시장이 뭐 50% 100% 성장하니까 네. 우리 회사 매출도 뭐 20% 30% 성장해요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네, 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꿍팟 퐁커리. 꿍팟 퐁커리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네. 우리 또 음식료 얘기하는 갑자기 또 얘기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는데 제가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고요. 하여튼 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아마 들으신 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박상준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